아, 황희조는 거의 이겼다구나. 사실상 확정이다. 아씨 약간 아니 세명 고르라고요. 야 씨, 야 나보고 씨 그냥 내가 그냥 감독하라 그래라. 나. 이번에 도쿄올림픽에는 어떤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사용하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이번 대회는 좀 특별하게 어느 정도 그 후보군을 명확하게 가려놨었어요. 왜냐? 이 올림픽에 가려면 백신을 맞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백신을 맞추고 안 맞출지를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이 생겨버린 거죠. 후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런 추측일 뿐이었지 지금처럼 후보군의 명단이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특이사항으로 이렇게 명단 정도가 나왔는데 뭐 한 번만 짚어드리면 골키퍼로 조현우, 김동준 골키퍼가 있고요. 수비수로 강상훈, 김민재, 박지수 선수 또 미드필더에는 권창훈, 손준호, 이재성, 황인범 선수 또 공격수로는 손흥민과 황희조 선수가 이제 백신을 맞은 선수로서 어느 정도 와일드카드 후보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 선수들 나가면 안 됩니까? 야, 너무 좋은데? 야, 이 선수는 나가는 거 어때요? 근데 골키퍼가 두 명인데? 아, 또 골키퍼 두 명은 해야죠. 아, 한 명 그냥 필드로 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근데 한 명은 또 확정적이게 됐죠. 황희조. 황희조. 빅레이조. 황희조 선수는 뭐 기왕풍 감독의 원픽이기도 하고. 마늘과 신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늘과 신입니다. 네, 죽을 무조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손잡고 같이 갑니다. 네. 아 근데 황희조 선수는 정말 그 기왕풍 감독이 색 딱 맞아요. 아 근데 그거 말고도 유력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요? 지금 올림픽 아 조규성이하고 오세훈이를 완전 그냥 매제시켜버렸잖아요. 파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원. 톱 자원이 없어요. 중앙 공격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팀의 중앙 공격수를 했던 조규성, 오세훈이 빠지면서 아, 황희조는 거의 유력하구나. 사실상 확정이다. 네. 200%. 208세두장 뽑아 보시죠. 야, 나 김민재 선수는 가. 아, 김민재 선수. 네, 수비수는 그쵸. 하나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김민재 선수 유력하다고 보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도 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이거를 허락해 줄까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소속팀에서의 그런 허락. 게 있네. 그런 게 있네. 지금 김민재, 손준호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 상태고. 황인범은 황인범 아예 빠졌다 그래요. 아, 명단에 있었지만 네. 황인범은 뭐 부상 이슈도 있고 아예 빠진 걸로. 어차피 두 명 갈 거잖아요. 맞아요. 아, 저 조현우, 김민재, 황희조 보겠습니다. 조현우, 김민재. 아, 미드필더 포기하겠다. 골키퍼를 써야 된다. 아, 골키퍼입니다. 여기 지금 미드필더 라인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드필더 괜찮습니다. 아씨 약간 아니 세명 고르라고요. 야 아씨 야 나보고 씨 그냥 내가 그냥 감독하라 그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아씨 이재성 황희조 그리고 저기 뭐 김민재 가겠습니다. 골키퍼는 그냥 거기 송봉근이로 가겠습니다. 김민재 이재성 황희조. 네. 김민재 이재성 황희조. 아 진짜 이거 진짜 어려워요. 예, 저도 조현우 선수를 데려오기보다는 수비를 더 튼튼하게 채워주는 김민재 선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수비도 탄탄하긴 해. 뭐 정태우 그 뭐 김진우 선수, 뭐 이상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커버는 해줄 수 있지만 김민재 같은 선수는 또 필요하다 한 명 더. 그래서 김민재 데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드필더 그 황희조 일단 확정. 황희조 그 두 명 된 거잖아. 네. 그리고 하나. 손준호 선수가 수비도 조금 수비형 홀딩이에요. 홀딩. 네. 손준호 선수 이렇게 세 명 가겠습니다. 아, 황희조, 손준호, 김민재. 김민재 이렇게 세. 여기는 권창훈 생각하는 거 저는 네. 일단 황희조 들어가고요. 네. 김학봉 감독은 이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아마 김민재를 최우선으로 원할 거예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 상황이 지금 여유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적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얘기가 되는 구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적과 맞물려서 이게 어려워질 것 같다는 얘기를 루머가 있습니까? 제가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하도 귀를 기울이고 다녀가지고 귀가 좀 커졌어요. 계속 제가 귀를 키우고 어디 이렇게 슬쩍 들리는 얘기라도 주워 들으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김민재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나오면 원래 여러 그 스카우트들이 와서 선수들 보잖아요. 그럼 김민재 선수의 몸값을 더 올리는 거야. 네. 지금 그 중국 놈들이 그렇게 해서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근데 겨울이 되면 공짜가 돼요. 근데 그 전에 팔아야 된다. 아, 자유계약 선수는 그러려면 여름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 스카우트 입장에서 좋아하시는 거 온두라스, 온두라스,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무튼 그 팀들을
상대로 수비가 아무리 잘해도 과연 돋보일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는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박지수를 대안으로 아마 데려갈 것이다. 네. 김민재를 제외하면 가장 국내에서 좋은 기량 보이는 수비수 박지수예요. 그럼 저는 만약에 김민재가 안 된다면 저 손준호, 이재성, 황희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수비 너, 그냥 너, 포기할 것 같아요. 너 어디에? 어디에? 손준호, 이재성, 황희조. 손준호도 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중국 소속 팀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저기 김민재 안 되면요. 네. 그냥 저기 와일드카드 없이 갈까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황의조, 박지수의 네. 마지막 한 장은 문창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고 싶은 선수가 권창훈입니다. 왜냐? 이제는 군대를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동기부여가 누구보다도 네. 강할 것이고. 그러면은 골키퍼는 명확하게 안 들어갈 네.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김민재가 성사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황의조, 김민재 일단 둘 다 군대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세 명을 다 군 혜택을 받은 선수를 김학봉 감독이 데려가면 욕먹어요? 여론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선수들에게 그 군 혜택을 줘. 군대에 대한 여론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김학봉 감독은 벌써 기자들 다 포섭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저는 성적 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선수 저는 데려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 중에 한 카드는 그래서 그 여론을 의식해서 권창훈을 데리고 갈 것이다. 아 지금 김학봉 감독 기자들 다 포섭 안 했어요. 저한테는 네. 한마디 못 하고 포스터 만당한 기자님입니다. 네, 저도 권창훈이는 네.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권창훈 선수가 뭐 기량이 부족하거나 한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전 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그러면 김민재 손흥민 황의조. 저는 김민재 손준호 황의조였죠. 그리고 기자님은 저는 현실적인 걸 다 고려해서 네. 김민재 박지수. 아까 박지수 권창훈 황의조. 근데 김 박사님이 잘 맞춰. 김 박사님 굉장히 잘 맞춰.